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컴파일러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7-2에서 말씀드린 거죠. Compiler can guess lifetime. 어떻게 판단을 얘들 추측할 수 있는지 그것이 lifetime illusion입니다. 밑에 지금 예를 보시면은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 있고 다음에 first world도 있고 쭉쭉 있는데 적어도 에러 메시지는 없죠. 그래서 얘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 말고는 에러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을 적어주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펑션들은 라이프타임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펑션들의 인풋과 아웃풋이 레퍼런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안 적어줘도 되는 경우는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경우에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죠? 그 경우가 이제 세 가지 룰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lifetime illusion rule, 라이프타임을 생략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규칙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펑션이나 메소드의 파라미터의 라이프타임을 input lifetime, 그죠? 그리고 return value의 라이프타임을 output lifetime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이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룰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각기 자신의 라이프타임 파라미터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레퍼런스인 파라미터에 한해서. 그죠? 그래서 얘가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이니까 마찬가지 인풋이고 인풋 라이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풋이 하나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것도 자기의 라이프타임, 두 번째 것도 자기의 라이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을 볼까요? 두 번째 규칙은 반드시 그래, 만약에 하나 인풋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 라이프타임이 아웃풋의 라이프타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푸에 인풋이 하나만 있어요. x 하나만 있죠? 그러면은 얘의 라이프타임이 자동으로 아웃풋의 라이프타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안 적더라도 적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룰은 만약에 아규먼트 인풋 아규먼트 중에서 셀프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면은 얘의 라이프타임이 아웃풋의 라이프타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룰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밑에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풋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얘의 라이프타임이 얘의 라이프타임과 같습니다. 그죠? 같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 적어줘도 돼요. 그죠? 그리고 예. 다음에 이것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뭐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더라도 이것이 결국 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는다는 말은 이렇게 적는다는 말과 같고 이렇게 적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적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두 개의 라이프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라이프타임이 있으면 두 개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개를 적어주고 그리고 리턴되는 얘의 라이프타임은 이 둘 중에 짧은 것에 매칭이 됩니다. A를 재보고 B를 재보고 수명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길이를 재보고 그런 다음에 그 둘 중에서 짧은 것이 얘의 라이프타임이 됩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라이프타임 애노테이션즈 있는 메소드 데피니션 메소드 데피니션에서의 라이프타임을 적는 방식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멘트해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 마찬가지 얘도 지네릭이니까 이렇게 적성 임플멘트니까 임플멘트 바로 뒤에다 적어줬죠. 적어줬고 적어주고 그리고 요 셀프가 있습니다. 셀프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적어줄 필요도 없죠. 왜냐니까 리턴 되는 것이 레퍼런스가 아니잖아요. 레퍼런스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통과. 그리고 두 번째로 볼까요? 얘는 레퍼런스네요. 리턴 되는 것이. 그리고 아규먼트에 뭐가 있나요? 셀프가 있죠. 따라서 얘의 라이프타임은 얘와 같아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우리가 적어줄 필요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종 스태틱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링 슬라이스입니다. 스트링 슬라이스는 자동적으로 스테이틱이에요. 우리가 안 적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게 할당됩니다. 이 값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몽땅 다 정리를 해보죠. 지네릭 타입 파라미터, 트레이트 바운드, 그리고 라이프타임을 다 통합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이 예제입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프타임은 참 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이프타임에 관한 에피소드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러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펑션 메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트레이트를 하나 불러왔죠.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가져왔고, 그리고 라이프타임 지네릭이 여기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예요. 그 세 개네. 세 개인데 세 번째는 레퍼런스가 아니니까 레퍼런스가 아니죠. 따라서 라이프타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라이프타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A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여기다 표시를 했죠. 그리고 리턴 되는 것도 레퍼런스이니까 레퍼런스도 A를 지정했어요. 따라서 X와 Y와 리턴 밸류의 라이프타임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니까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에 한해서 아규먼트가 요 n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프린트 앤 어나운스먼트에서 n이 지금 x 쓰이고 있죠. 그리고 x 또는 y 둘 중에 하나가 리턴 됩니다. 리턴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리턴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x와 y와 수명이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대로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실제 AX의 수명이 어떠한지 나중에 이 펑션이 써지는 지점에서 실제 X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규먼트가 코드에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서 만들어졌어 어디서 소멸하고 Y가 어디서 만들어졌어 어디서 소멸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었나요? 그 과정이 Check Measure Real Life Lifetimes of Reference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Logical Correctness를 먼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실제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적어두면은 컴파일러가 일단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보고 아 오류가 없구나 그럼 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실제 X와 Y value 아규먼트죠. 아규먼트가 코드에 등장하는 지점이 어디고 사라지는 블럭을 빠져나가는 지점이 어딘지 보고 길이를 재보고 실제로 그 길이가 얘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일단 또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17장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되고 그리고 19장에서도 또다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더 다룰 거예요.